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구두로 질문을 하기가 좀 그러면 이렇게 몇 자 써서 거기다 놔주세요. 네. 그러면 궁금한 예? 네? 예? 네? 자, 그 여러분 궁금한 거를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 드려야죠, 그렇죠? 자, 네. 삼자의 큰 아들은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정확하게 잘 사는 것인지. 예.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탕자의 형, 그 큰아들은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착해요, 안 착해요? 와, 아버지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잘 하고, 그런데도 그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올바로 사는 것은 말 잘 듣는데 그 큰아들은 말은 잘 들어요. 듣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왜 말 잘 들어요? 말 안 듣다가는 큰일 나, 혼날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결국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서 착하게 산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사실상 그 큰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예. 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준다. 그래서 사실 또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보면 말 안 들으면 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 착한 것이 진짜 착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안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무서워야만 말 들어. 그게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 사고방식이 꽉 차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겁나게 겁을 줘야 말 듣는다. 그렇죠? 겁 안 주면 말 안 듣는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일까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왜? 넌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말 듣죠. 말 듣죠.
우리 임영일 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임영일 씨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예. 이제는 여러분 봤죠? 강의 끝날 때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막, 아, 오늘은 자유 산책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부드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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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도 어떻게 해요? 응. 마누라, 애들, 강아지까지 아빠 데려왔다. 그건 뭐예요? 응. 이제는 아빠가 청소도 하고, 응. 요즘 강아지가 아빠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예. 이제, 그래서, 큰아들 식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보고, 자기가 집안일도 열심히 잘하지만, 노예처럼 하고 있는 거지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하지는 않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큰 아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착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이 속은 착하지 않다. 진짜 착한 것은 말 안 들어도 벌 주지 않는 정말 나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안 시켜도 어떻게 다 알아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큰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 1서 4장 이게 아주 아주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사랑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부터 태어났고 다 계속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가 사랑하는 말. 옛날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보았다? 조건적 사랑으로 보았다. 네. 왜? 아버지를 무서워하니까. 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어머니는 말 안 들으면 저를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아리 많이 맞았어. 그런데 외가 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상구가 외손자 1번이었으니까 그냥 껍벅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예.
그러니까 부산에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있으면 또 무슨 뭐 했나 숙제했나 뭐 청소했나 이래 가지고 안 했으면 뭐예요? 맞아야 돼요. 그러나 방학 때 외가 집에 가면 맞을 걱정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어머니 말 잘 듣는 거 하고 방학 때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 말 잘 듣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런 외할머니와 나와 같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자기는 너를 내 재산보다 더 사랑한다. 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재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받아서, 먼저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 라는 것은 그 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이제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큰 도박입니다. 그렇죠? 이 자식이 재산 타가지고 나가서 하다가 엉뚱한 길로 삐뚤어질 것인지 다시 돌아올 것인지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는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은 사랑인데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할지라도 어떻게? 악해도, 내가 악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인자롭게 대하신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6장 자, 그분은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또 어떤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인자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악해도 인자롭대. 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고,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하거나 감동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내가 더 나쁜 짓을 계속하거나 하는 그것도 선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주셨다. 자,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럼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해도 뭐 주시지 않는다? 벌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시겠죠? 과연 그런지 우리 한번 봅시다. 모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거는 뭐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못 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잘 아는 사도예요. 이 사도 요한만큼 사랑, 또 사랑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두려움을 쫓아낸다.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잘 번역한 게 번역인데,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징벌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잘못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안타까워하실 분이에요. 아시겠죠? 안타까워하시지. 아, 이 상구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놈 새끼 혼내줘야 되겠어.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상구가 술을 마셔. 하, 자식이. 또 술, 혼나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는 거.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아픈 마음을 풀어줄 텐데. 왜 저렇게 술에 의존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지. 이놈의 새끼 혼 좀 내줘야 이제 다시는 술 안 먹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다가도,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께 가르치고 해도, 네, 마누라한테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화내는 이상고 무조건적 사랑은 화내는 거 아니잖아. 자식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게요? 성부야, 힘들지? 나도 네 마누라. 나도 네 입장이면 화나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이 자식이 무조건적 사랑은 화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벌,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징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 네. 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 없다, 징벌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은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막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예. 네. 하나님은 내가 악할지라도 인자롭다. 오늘 아침에 우리, 문금수님, 그 학교에서 애들이, 예, 당신 아들을 그렇게 괴롭혀도,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학교에 가서 애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이러니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그런 그 왕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적용시키면 여러분 자신의 생체 전자파도 뇌파도 무슨 파가 돼요? 알파파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변질됐던 유전자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먼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 하나님하고 우린 너무너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미워하고 남편 밥 안 해줘. 그리고 말 해, 안 해? 말 안 해. 빨래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벌 주는 것이 본능화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왜? 지가 이따위 나쁜 짓을 뭐요? 했으니까 이 정도 벌은 달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의야. 그게 옳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야.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미운 사람은 없다. 미운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운 짓을 하면 그건 여러분 죄가 많은 거야.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은혜를 더하신대. 그러니 도대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 야,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건 속에서 우리가 놀라. 그래서 불꽃이 튀어. 그래서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팍팍 켜주는 그런 생기, 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예. 네. 와,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는데 이거 밖에 나가서 잘못 얘기하다가는 아주 놀란 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을 뿐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전혀 없다.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고, 죄가 많아도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 미워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을 참 깨닫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셔야 되나? 그 이유를 제가 깨닫고, 얼마나 정말, 네? 정말 울고 싶을 만큼, 예. 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첫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았는데, 아, 실망이야. 실망. 엄마도 그런대로 괜찮고, 아빠는 특히 괜찮은데, 딸을 떡 낳아놓으니까, 아, 얘는 안 이뻐. 안 이뻐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니, 우리 부부 사이에 왜 이런 게 나왔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그땐 하나님 몰랐어요. 하, 실망스러워. 그래가지고 뭐, 애기 낳았다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해, 금방 또 임신을 해가지고,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났어요.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인형같이 예뻐요. 눈도 동그랗고, 눈도 크고, 그냥, 아주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완전히 뿅 가버렸어.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막, 근데 이제 오면,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이제 간신히 어떻게 그런 말 할 때야. 근데 이제 그 손님들도 언니를 탁 보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자고 있으면 그 가족, 어머머, 어머, 이쁘다. 막, 다들 막, 그냥 급급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큰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충분히 예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주고, 완전히 그냥, 엄마, 아빠도, 하, 둘째만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외로워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엄마, 아빠가 안 보면, 그 동생이 잘 때, 싹 가가지고, 얼굴을 뭐요? 그렇게 있는 힘을 다 살켜. 그런데 얘가 막 자꾸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가고 이렇게 피가 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게? 왜 동생을 가르치냐? 얘는 벌만 받는 거야, 맨날. 어. 네. 그래가지고 얘는 참, 우리 그 큰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예. 네. 아빠가 뭘 몰랐어. 어. 그 못생길수록 더 사랑을 해줘야 돼. 예. 네. 우리는 이쁘면 더 사랑하고, 안 이쁘면 덜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에게는 체질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줄밖에는 몰랐다고. 그래서 얘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가니까, 이 둘째가 더 똑똑해! 공부도 엄청 잘하고, 근데 이제 첫째는 그냥 공부 잘해. 둘째 요거는 그냥 천재적이야. 어. 그리고 이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어. 그러니까 이제 큰 애는 말도 딸리고, 공부도 딸리고, 생긴 것도 딸리고, 다 딸리는 거야. 여러분, 여자 형제로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예? 진짜 불행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걔 둘이를 한국 데리고 나오면, 큰 애는 그냥 잠밥이야. 다들, 어이구! 그래서 그, 둘째는요, 학교 다 뛰고, 빨리빨리 다 끝내고, 그러면 대학도 빨리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얘는, 여러분, 세상에 21살 때 TV 방송국 앵커가 됐어요, 둘째가. 그러니까 막 그 둘째는 말이야, 사진 크게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막, 선전하는 거야. 우리 앵커를 봐라. 그, 이제 그, 이름이 미아입니다. 미아 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하, 딸 잘 뒀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천박이에요. 그래서 큰 딸은요, 그 어릴 때도 너무너무 불행했어. 불행하니까 심술궂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때리는 거야. 조건적으로 키우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걸 몰랐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하고 다른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붙잡고, 그 이름이 제니퍼야. 제니퍼. I'm so sorry. 아빠가 몰랐다. 너 정말 마음 아팠지. 정말 불행했지. 얘도 막 울어. 응, 응, 우는데, 이 속에 뭉쳐있는 뭐예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대학 다닐 때도 맨날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뭐예요? 자기는 자살할 거다 그러고 막,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다, 네? 악령이 넣어준 조건적 사고방식의 결과야.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는요, 결국은, 이, 자기의 마음 속이, 마음 속에서 한 번도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마약밖에 없어요. 마약 탁 계속 해달래,
하고 이러시면 이제 황홀하죠. 그러니까 마약에 완전히 중독돼버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지고 마약을 해도 어떻게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제 애가 물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내 속에는 막 더러운 생각밖에 없어. 아빠는 옛날에 너를 그렇게 취급한 것은 아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야.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은 너 같은 죄가 많을수록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속에서는 불덩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보려고 아빠 많이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꼭 얘기할 것은 네가 아무리 나빠도 이 온 세상 사람이 너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만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는 뭐가 전혀 없다? 어둠이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어둠은 뭐냐? 자,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 어둠 가운데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어둠은 미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과 어둠은 뭐예요? 같은 거다. 그리고 뭐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은 빛이다. 그렇죠? 어둠은 사랑이 아닌 사랑의 반대, 그게 뭐예요? 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 속에는 미운 마음이 없다. 죄가 많은 사람까지도 뭐예요? 은혜를 더하는데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신 분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너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만은 너를 절대로 안 미워할 거예요. 그 정말 그럴까? 아빠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빠는 몰라.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맛도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이제 마약하다가 돈 떨어지면 뭐 물건도 훔치고, 훔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저보고 돈 내놔라 그래.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돌아가지고 달겨들어요. 달게 되는데 이게 핵가닥하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막 제가 저 목도 졸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 간신히 벗어나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 타고 어떻게? 이제 도망가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요, 가면 경찰차가 따라와요. 그 소리야, 번쩍번쩍.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딸 이름을 대면서 네가 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응? 그래서 얘는 내 딸이다. 그래서 얘가 마약 때문에 돈을 안 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그랬더니 경찰이 참 힘들겠구나. 그냥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나빠요. 그 돈 안 준다고 경찰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딸을 용서 막 그냥 이가 갈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실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결국은 마약 하다가 마약을 받아가지고 팔고 그 남는 돈으로 이제 또 마약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체포가 됐어.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니까. 그 얘들 마약하는 애들은 마약할 때쯤에서 마약이 없으면 뭐요? 막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감방에 감방 안에 한 발을 탁 들여놓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죽어버릴 거다. 그런데 감방 안에 한 발 탁 들여놓는 순간 야, 우리 아빠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낸 거예요? 나의 선택이구나.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성령이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맨날 하던 말이 생각나. 무슨 말?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너를 다 미워해도 하나님만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만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얘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마 우리 아빠도 지금쯤은 나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만은 제가 이렇게 악해도 하나님만은 이 악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 마약에서 정말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그 기도를 딱 했더니, 거기에 벽에 조그만 창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창밖이 환해지면서
그 빛이 들어가 사랑이 들어오는 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몸을 비춰주더. 그러면서 따뜻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식이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아빠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을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이제 저는 마약 이 세상 저는 이제 관계를 끊겼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얘가 그 순간부터 확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감옥에서 저 이상한 미친년이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하는 애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와,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제도가 참 좋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제 초범만 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그때 걔가 23살인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오니까, 진짜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불러가지고, 이게 진짜 변한 거냐, 쇼를 하는 거냐, 한번 검사를 해보자. 아니, 심리학자들이, 이거는 진짜 변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택연금으로 풀어줬어요. 발찌를 차고.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이상하네.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철저히 숨겨야지. 여러분. 그러나 미국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기독교 분위기는 다 그래도 같은 교인들에게 우리 딸이 이런 형편이 있으니 기도했다. 네. 그렇게 하면 또 기도해주고.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이제, 가택연금에 발찌 차고, 그래가지고, 2년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가 그때부터 마약 절대로 안 하고, 예.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그동안 기록을 보니까, 사고를 한 번도 안 친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참 난감하더라고. 내 딸이 뭐가 돼버렸어? 마약범 전과자가 돼. 그러면 이거는 신세 뭐예요? 망치는 거야.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그걸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딸이 이렇게 마약범이 돼가지고 전과자가, 이게 참, 그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그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동안에 성적 공부한 성적 쭉 하더니
법원에서 너는 초범인데 이렇게 변했고 앞으로 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아주 착실히 사는 미국 시민이니까 너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있으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네 삶이 또 어려워져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질릴 수 있으니까 모든 전과 기록을 어떻게 없애 주겠다. 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과자가 아니야. 그렇게 돼가지고 얘는 그래서 우리 그 큰딸은 저하고 말이 잘 통해 이제.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 둘째 딸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심리 상담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옛날 마약하던 때 자기가 상담받던 그 상담소에 상담사로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이름난 상담사가 되었어요. 왜? 다른 상담사들 마약도 안 해보고 상담하거든. 그 얘는 막 감옥거정 같단 말이에요. 감옥거정. 그만큼 악질적으로 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정말 감동적으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상담사가 하나님에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얘는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도 되겠냐? 라고 이제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 그 환자가, 해도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해주면 참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은 제일 정말 못됐던, 이게 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어릴 때 이 아빠가 그렇게 구박했던 애가, 거기다가 사랑을,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사랑을 더 쏟아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그 딸과 저는 동역자야. 아시겠죠?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참, 그 큰딸 생각만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딱 적용해서 저도 기도하고 했더니 아 하나님이 세상에 전과자 문제까지 어떻게 다 해결해 주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 스타트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벌이란 것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아시겠죠? 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유전자는 꺼질까 안 꺼질까? 에?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이 되니까. 이기적이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기심이에요. 왜?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해주고, 잘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벌 주니까. 그것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 그러니 자기 중심적 사랑은 그건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말을 안 들어도, 죄가 많은 곳에도, 악해도, 인자로움, 네,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야. 그런 사랑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리면 생기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생기를 거부하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그렇게 되면 병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유전자 꺼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려. 그게 하나님이 준 병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무 배신을 당해서 너무 미워하고 분노하면, 억장이 무너지면 거기서 고통이 오는 것.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서 병 생기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벌 좀 받아봐라. 그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 가짜 하나입니다. 그래서 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결과로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딸처럼 어떻게 자기같이 악한, 그렇죠? 자기같이 악한, 아마 이 세상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처럼 악한 인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딸 얘기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한국서 이런 얘기하면 창피하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우리 딸은 그래요. 내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했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필요하면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만큼 그 딸은 자유로워졌어. 자기의 그런 악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숨길 필요가 뭐예요? 없다. 내가 그렇게 악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뭐예요? 행복한 인간,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과거가 나타나더라도 자기는 뭐예요? 괜찮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딸 때문에요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돈 안 주면 한국 신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아빠가 나를 어릴 때 성추행했다고 뭐예요? 내가 신문에다 낸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 너는 알지. 아빠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해봐. 하나님은 아빠를 보호하고 있고 아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내가 믿고 있어. 네가 만약 그렇게 해도 아빠는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렇게 신문에 얘가 진짜로 냈다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한지 아세요? 내가 브라질로 가버려야지 브라질.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도 그런 게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내가 한국 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할까? 그래서 그까지 안 했는데 괜찮. 그만큼 여러분 정말 이 그렇게 악하게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령이 들어오면 얘는 막 이게 놀랍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보세요. 나 같은 이런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습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죄는 죽어버리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과거에셨던 또는 앞으로도 또 지을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끌어안고 내가 죽을 죽음을 내 죄 때문에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어도 이제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처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눈을 탁 감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0년이 흘러도 그게 10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났답시다.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나는 부활합니다. 눈을 딱 뜨면 나는 어떤 느낌이 깨요? 아따, 죽어가지고 20년 기다렸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눈 감았다, 그 다음 뭐예요? 떴다 하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뭐예요? 깨면 거기가 어디라고?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염려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내가 갈 천국, 거기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알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이때까지 삶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일개 한 인간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을 주셔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악해도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맛,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일지라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악할지라도 인자로울 수 있는 그 사랑 주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맛본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눌 때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